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합격작 리뷰, 합격작 리뷰인데, 자칫 이 합격작 리뷰가 좀 그냥 자랑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원 자랑처럼? 네. 뭐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올리는 이유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이 붙느냐. 네. 그죠? 어떤 그림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궁금할 거 아니야. 그치. 실제로 이걸 보고 이제 좀 안 좋은 결과를 받은 친구들도, 아, 대체 씨, 어떤 게 붙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입시라는 건 사실 뭐 성적도 그렇고 뭐 그림도 그렇지만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 한양대 요번에 나왔던 동원참치, 말 많았죠? 네, 네. 논란의 동원참치. 네, 요건데 일단 문제 설명 한번 지정선생님이 한번 지원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참치캔하고 네. 사각건전지, 네. 종이노끈 이렇게 출제 세 개가 출제가 됐고 네. 이제 각종 조건들이 여러 개 달렸는데 이제 논란이 되는 조건, 참치캔에 이제 겉모습을 표현하라 그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자유롭게 구성을 하라는 조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 내용물은 그리지 마시오. 그렇죠. 내용물은 아, 그리지 맞아. 말라고 나왔던. 그렇고 이게 뭐 저기 그 뭐 입시 커뮤니티 뭐 이런 데서도 그렇고 이제 학원가에서도 그렇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렇죠. 이거를 뭐 그렸냐 안 그렸냐, 몇 호실이 그렸니 안 그렸니. 하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감점제가 아니었을까. 네, 그렇죠. 네, 감점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또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수능도 합산하기 때문에 수능 점수, 뭐 감점된 실기 점수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순위에 걸려 있으면 그렇죠. 뭐 그것도 충분히 붙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한양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몇 문제였죠? 출제된 제시물이 100개였나? 그렇죠. 100개의 제시물이 네. 문제은행식으로 단어로 이제 출제가 되어 있고 사진은 네. 이제 당일 공개되는 맞아 맞아.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 모르는 사람도 은근 있더라고요. 뭘 몰라요? 이게 있는지 제시물 100개가 아 정말? 네. 아. 그러니까 이거 뭐 공지사항이랑 이런 거 수시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중간에 제 기억에 마지막에 넥타이 핀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 그게 입시 네. 시작할 때쯤에 추가가 한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3월에 확인을 했던 친구들, 수시 준비하면서 확인을 맞아요. 했던 맞아요. 친구들은 몰랐다가 이제 네. 나중에 정시 특강 시작하기 전에 네. 발표가 하나가 더 됐어요. 하나가 맞아요. 누락됐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한번 3월달에 딱 확인하고서 아 나는 이것만 하면 돼 하고서 이제 안 봤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넥타이 핀이 안 나왔지만 물론 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아, 뭐야 이거. 그렇죠. 멘붕 오는 거죠 이게. 네. 아무튼 그랬고 문제는 이렇게 나왔고 합격작인데 일단은 권땡땡 학생 네, 그림부터 네,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그림이 붙었는데 네. 네, 붙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은 이 학생 자체가 그렇게 막 그림을 처음부터 잘하던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점 보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쪽으로 맞춰가지고 수업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이 그림 이제 재현작을 할 때 보통 시험 보고 와서 바로 스케치를 떠서 보여주잖아요. 네. 선생님들한테 네. 봤을 때 본인이 단점으로 잡혔던 그림 그 부분들을 다 이제 보완을 해서 그리고 왔더라고요. 네. 일단 저는 사실 이 학생을 제 개인적으로 오래 봐왔기 때문에 단점 보완을 잘 해서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사실 이게 센반이기 때문에 네. 가끔 가서 이제 본단 말이죠. 그쵸.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정말 약간 좀 열심히 한다라는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렇죠. 많이 혼나기도 했고 아 혼도 많이 났습니까? 네 혼을 많이 났죠. 난 항상 웃는 것만 봐가지고 혼나도 웃는 스타일이었어요. 아, 네, 성격이 아주 좋은 친구인 걸로 네 맞아요. 그렇고 일단은 요 그림에 대한 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왜 좋아 보이는지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있고 이런 것들 조금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조건 자체가 겉모습 뭐 내용물 그리지 말고 겉모습을 표현하라고 참치캔 에 대한 조건을 이제 걸어줬기 때문에 이 학생도 이제 나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그려야 되나. 근데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기에는 이제 참치캔에서 나올 수 있는 겉모습의 연출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나름 캔을 땄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제 연출을 해준 거죠. 근데 이 공기를 내용물로 보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공기가 내용물이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걸 맞춰서 이제 열심히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직근
직근 맞죠? 종이 네, 직근. 네, 종이 노끈이죠. 직근의 활용도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활용을 한 것 같습니까? 일단은 선제 수업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친구가 네. 선제에서 선제 수업을 할 때 그렇게 잘 막 압도적으로 잘한다 막 이런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반에서 진행하는 선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수업이 있는데 선제가 나왔으니까 포인트의 부분에서 선제를 활용한 이제 연출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제가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 이 친구가 같이 재연자를 했던 친구들 중에 포인트의 선제 활용을 제일 잘 했던 것 같아요. 압도적인데? 예, 다행이네요. 그리고 나름 저기 포인트에 캔뚜껑으로 또 선제를 또 잘랐습니다. 그치. 자기만의 이제 차밍 포인트라고 하던데 그런 거를 좀 활용을 그렇죠. 저런 데서 약간 그림의 감동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른 장식적인 거를 또 액체나 이런 걸 못 썼으니까 선제에서 저런 연출을 과감하게 해준 게 좀 가산점 붙지 않았을까. 소재 분석이 네. 좀 철저히 잘 되어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저기 지웅영 선생님 저 소개를 안 했습니다. 인사말 안 했어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 틴트 미술학원에서 틴트 미술학원이요. 전임 강사 맡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아, 예. 네. 진영 선생님이시고 네. 지금 합격자 리뷰 네. 중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까요? 아, 저 컬러 얘기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컬러? 아, 그러네요. 네. 색상의 자유였으니까. 네. 색상의 자유였는데 이제 이미지가 흑백 이미지로 주어주거든요. 사진 상태가 아주? 예, 네, 사진으로 이제 알아볼 수가 없는 네. 그 뭐 명도로 뭔가 너무 작게 나오던데요? 예, 네, 그것도 네. 그렇죠. 그 뭔가 되게 또 사진을 또 작업을 해서 또 출제를 해주기도 하고 네. 복잡한 것도 지우고 참치캔 네. 하면 이제 떠오르는 색상이 하나가 있으니까 네. 사실 그게 잘 보일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옐로우 네. 널리 알려진 그 상표의 참치를 그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명도 대비 주기 위해서 좀 어두운 색상을 그렇죠. 이제 보색을 활용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면 전체에서 균형감 있게 배치를 해준 뭔가 되게 좀 차가운 것 같지만 되게 좀 명암 대비가 세서 그렇죠. 잘 눈에 띄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수작이다. 잘했습니다. 예, 잘하셨고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땡땡씨 네, 김땡땡씨 김땡땡 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명랑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죠. 조금 네. 화사하죠 그림이.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평소에 색감 활용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특히 노랑색, 밝은색 계열을 네. 이제 잘 쓰는 친구여서 이제 아마 시험장 가서도 전 친구는 이제 약간 표현이나 이런 쪽으로 본인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였고 네. 이 친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시험장에서 하고 온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예. 보이게 예. 무리하지 않고 자기가 잘 하는 거를 하고 왔다. 그래서 일단 노랑색으로 되게 과감하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원형이 잘 보이게 잘 보이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이게 뭐 대단한 연출이 들어가고 뭐 어떤 그림이 떴을까 뭐 이런 상상이랑은 하고 또 보면 좀 실망할 수도 있긴 한데 그쵸. 너무나 이제 기본기에 입각해서 아주 차분하게 그렇죠. 잘 풀어낸 것 같아서 그럴 때 이 직근을 네. 밑에 보면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모아갖고 활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은 기본기가 있어야 상상을 할 수 있는. 그치. 이제 선제로 네. 이제 네. 면제를 또 만들어 주면서 네. 표현을 해준 거니까. 네.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해석들 그리고 탄탄한 기본기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또 이 그림이 또 이렇게 좀 덧붙여서 이렇게 좀 아 왜 붙었는지 요 그림에도 뭐 차밍 포인트가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이 친구는 이제 차밍 포인트를 뭔가 본인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기본기를 잘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나름의 뭐 차밍 포인트라면 밑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직근을 다 이제 종이 노끈을 풀어서 썼을 텐데 이 친구는 좀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딱 비교해서 보면 좀 화려함과 좀 약간 좀 담백함? 네, 이게 둘 다 저희 반 학생인데도 좀 강점을 가지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평소작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항상 이제 A권 때 올라갈 때는 자신의 강점을 좀 잘 살린 그림들이 네. 학원에서 시험 볼 때도 A를 많이 받았었고 그렇군요. 일단은 네. 그러면
이제 마감을 할 건데 네. 결론 땡땡 결론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 네. 중요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를 잘 네. 살리자. 네. 시험장 가서. 아 근데 이거 완전 진짜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히 이건 그렇죠. 좀 화려하긴 하네. 화려하고 이 친구는 좀 담백하니 좀 편안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 한양대 예, 합격자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리뷰할 이제 합격 지원자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원 자랑도 있고요 플러스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정보 제공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뭐 왜 붙었는지 다들 이제 연구 잘 하셔서 이제 가시는 입시 길에 큰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